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에서 유행하고 있는 버그탑3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가장 사기인 버그가 뭘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버그 쓰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비에 오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 친선게임 있죠?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맵을 일단 골라줍니다. 저는 쇼다운 뭐 아니면 돌을 해볼게요. 자, 처음 해볼 버그 탑3는 불꽃 콜트입니다. 자, 이 불꽃 콜트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브록의 스타 파워를 쓸 거예요. 자, 브록의 스타 파워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네이팜 로켓을 쓸 겁니다. 일반 공격에 불꽃을 넣어주는 그런 스타 파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콜트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누르면 플레이 버튼이 생기겠죠. 제 선택을 누르자마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브록에게 스타 파워가 콜트에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진짜 적용이 됩니다. 오, 콜트의 기본 공격에 불꽃이 진짜 붙네요. 오, 신기한데? 다이노 한번 쏴주고. 오, 좋아. 다이노 도망갑니다. 오, 이거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도 되려나? 아, 궁금하네요. 궁에도 혹시 적용이 되나? 궁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 궁에 되면 진짜 엄청 센데? 자, 궁 모았죠. 오, 궁에도 적용이 돼요. 저기 브록이 있네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제가 브록한테 질 리가 없죠. 저 지금 불꽃 스탑. 와, 궁극기가 근데 진짜 사기야. 범위가 엄청 넓어요.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이렇게 콜트 리뷰를 해봤고 다음 버그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버그 탑2는 따발총 제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니타의 스타 파워를 제시에게 주는 건데, 자, 니타도 스타 파워가 두 개인데 이 중에서 하이퍼 베어라고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스타 파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시 포탑에다가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눌러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눌러주면, 자,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됐나? 됐을라나? 일단 궁극기를 모아 볼게요. 오, 좋아. 가운데로 왔죠. 근데 AI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쉽나요? 자, 지금 궁을 거의 다 모으긴 했는데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기타 맞아라. 제시 맞췄습니다. 자, 이제 풀숲에 숨으면 AI는 모르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숨어 가겠습니다. 숨어 있다가 금고에다가 한번 포탑을 써볼게요. 자, 과연 얼마나 빠를지. 오, 오리가 지금 엄청 빨리 총알을 쏘고 있습니다. 오, 엄청 빨라. 두두두두두두두. 과연 몇 퍼나 깎을 수 있을지. 60%고 54%. 오, 51%까지 깎았습니다. 오, 한 번에?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니, 너무 잘해 AI가. 안 돼. 일단 쓰자. 자, 데릴이 그냥 지나가면 써보죠. 이게 가까이서 붙이면은 더 많이 쏠 것 같긴 해요. 지금 약간 빗나가는 총알도 있거든요. 오리가 엄청 빨리 쏘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버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버그는 또 브록의 스타 파워를 쓴다고 합니다. 브록이 스타 파워가 두 개였죠. 이번에는 로켓 4호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장착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칼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적용이 됐을지. 칼이 원래 장전이 한 개죠. 부메랑을 던지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부메랑을 두 개를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가 두 칸이 되면은 성공을 한 거예요. 한번 쏴볼게요. 자, 과연. 오, 진짜 두 개 던져줍니다. 오, 진짜 사기인데? 와, 이거 스타파워로 나오면 안 되나? 오, 상자 부시는 거 봐. 오, 상자를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오, 되게 쎄. 와, 이것만 있으면 저도 랭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니타 한번 때려볼까? 와, 곰 체력, 곰 맞추니까 체력이 벌써 바닥이죠. 와, 엄청 센데? 와, 스타파워 7개 먹은 로사도
실력이 금방 깎입니다. 와, 칼이 부메랑이 두 개니까 진짜 세네요. 와, 마지막 니타 남았는데. 오, 부메랑이 두 개니까 던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 니타 잡아야 되는데. 그럼 지는 거 아니겠지? 오, 질 것 같은.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이거 졌으면 댓글에서 난리 났을 텐데.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브롤스타즈 버그 3가지를 리뷰해 봤는데요. 혹시 재밌는 버그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